오늘 잠언 23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땅의 것을 구하며 살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먹을 것만을 탐하는 자이면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라 하십니다. 세상 것에, 세상의 부와 세상에서 잘됨을 바라는 삶, 하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삶,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부와 즐거움은 나를 죽이는 칼이며 속이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4절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것, 이런 욕심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고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참 부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하늘 부자의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만약 목이 마르다고 알지 못하고 독약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정중하게 부드럽게 그거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소리를 지르고 따귀를 때렸으라도 그 독약을 마시지 못하게 막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것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하여 채찍질하며 소리쳐 책망하신 것이죠. 바로 그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것 더럽히는 것 볼 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책망하시며 쫓으신 것이죠. 생명의 복음이 아닌 세상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면, 그래서 심판으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소리쳐 채찍질하였으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채찍질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 기독교 역사에서 늘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이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되고 형통하냐는 거죠.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또 높은 사람 되고 결혼도 잘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이렇죠? 나치들에 의해서 학살나가던 유대인들의 고민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왜 믿지 않는 무지한 백성들에 의해서 학살당해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의문이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형통한 것 부러워할 필요 없다. 이 땅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형통이 진짜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전 세계를 쥐고 흔들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오늘 지금 잘 나가고 형통한 사람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죽었어도 계속 형통할까요? 하나님 없는 이 땅에서의 형통은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 땅에서의 형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부하고 형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존경받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없이 얻은 것이라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던 그 욥의 재산과 자신과 그 형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다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닫고 회개하며 나아온 그 욥, 그 욥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스스로 의롭다 생각할 때 그때의 부와 자녀와 존경은 모두 오히려 욥을 죽이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을 내가 의로워서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욥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자녀와 존경은 그 어떤 것도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욥은 처음 재산보다 갑절이나 더 받았습니다. 처음의 재산은 욥을 교만하는 게 하는 것이었고 나중에 갑절로 받은 그 재산은 바로 욥을 은혜 아래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는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술은 판단을 흐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오락가락 술 취하여 하늘과 땅을 비틀거리며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술이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술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취한 자, 그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세마포가 아니라 부끄러워진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엎드리고 순종하며 모임과 교회에 순종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자녀가 할 일인 것입니다.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솔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니라. 술 취한 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 것으로 술 취한 자, 세상 것에 임박힌 자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존경받는 것이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취하여 사는 자입니다. 세상에 중독되어 더 자극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부와 형통, 이 땅에서 잘되는 것, 그것은 바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훈계하고 때려도 아프지 않다 하고 오히려 더 세상으로 더 나아가고 더 독을 마시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참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으로 새 술로 취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형통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